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금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야훼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야훼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야훼께 간구하더라.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인사를 나눕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주님께 간구하는 신앙, 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 역대하 20장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간구하는 신앙. 주님께 간구하는 신앙. 오늘은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양을 우리 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 기독교에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가장 큰 국경일로 정해지게 된 것은 한참 남북전쟁이 일어나던 1863년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이 10월 3일 날 11월 마지막 목요일 26일을 추수감사절 공휴일로 공포하고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정해진 절기입니다. 풍요롭고 모든 거 다 잘 될 때 감사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남북전쟁으로 인해서 북군이 계속 남쪽에게 밀리고 있을 때 그때 감사를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에 의해서 1941년에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공휴일로 정해서 미국에서 가장 큰 공휴일로 축제로 지금도 전통적으로 지켜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감사의 전통을 미국을 비롯해서 복음이 들어간 모든 나라에서 개선한 것이 바로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입니다. 기독교의 감사 전통이 오늘날 미국을 세계 최대 강대국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미국의 문화는 기독교 신앙에 근거한 감사 문화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thank you라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는 말입니다. 일만 열면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저들이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복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일생은 감사 일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첫째도 감사해요, 둘째도 감사해요, 마지막도 감사인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절망 중에 고난 중에 드린 감사인 것입니다. 주전 852년경에 남자 유다 제4대 왕인 여호사밧 왕 시대에 모압과 암몬 연합 대군이 유다 왕국을 침공했습니다. 역대하 1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대규모 연합군이 몰려오니까 그것을 본 군인들이 놀래 뛰어와서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역대하 20장 2절 3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 손담할 곳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큰 무리가 쳐들어옵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몰려옵니다. 그 말을 듣자 여호사밧 왕의 마음이 덜컥 두려움이 엄습해왔습니다. 우리 힘으로 저들을 맞서 싸울 힘이 없는데 대군이 몰려오니 어떡할까. 때때로 우리에게 이처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큰 시험과 어려움이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잘 되던 사업이 무너지기도 하고 가정 파탄이 일어나기도 하고 악한 무리가 공격해오기도 하고 세상의학이 치료 못하는 불치의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에 무서움과 두려움이 다가오면 우리 스스로
절망에 쌓여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때가, 바로 이때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간구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위대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절망의 때 주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역대하 2장 3절을 말씀합니다. 여호와 야곱으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 금식하라 공포하며 여호사와 왕이 두려워 엄습했을 때에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절망의 때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선포했을 때 유다 백성들이 왕의 말씀을 듣고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20장 4절입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 야훼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야훼께 간구하더라. 고난의 때 우리가 주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여 나를 이 처음에서 건져주옵소서. 이 문제까지 건져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저 이방민족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아니 니네는 아수르 왕국의 수도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나라에 왜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그래서 스스로 뜻을 거역해서 정반대되는 다시 돌아가는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다 큰 풍랑이 일어나서 온 배에 있는 사람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 풍랑이 요나 때문에 일어난 것을 알게 되고 요나를 바다에 던짐에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다가 요나가 떨어지자마자 꿀꺽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까만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서 이제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요나서 2절, 2장 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권한으로 말미암아 야훼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이 죽음의 자리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문제가 다가올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간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2편 1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 야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시편 107편 1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가운데 여호와 야여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귀를 기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4절 1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 야훼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절망의 때 여호사와 다음은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적군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 당했을 때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 앞에 절망하는 나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 시선을 딱 주님께 고정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와 당이 유다를 치러 온 군대를 감당할 수 없어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역대하 6장 12절에 그런 이와 같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환난의 때 고난 중에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중한 병에 걸려서 고통당할 때 의사가 희망이 없다고 할 때 주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괴롭고 슬프고 외롭고 쓸쓸할 때 그 누구도 나를 찾아오지 아니하고 나 혼자 어려움 가운데 내동댕이 쳐서 슬픔에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치료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용서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며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모든 문제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에 답을 주시며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위대한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시온산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야훼에게서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우리가 산과 같은 큰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3편 1절 2절에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지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야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기를 기다리나이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 앞에 부르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을 이길 새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독수리의 날개심에 올라가 같은 새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장 31절을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 해도 군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환난을 당할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해결하지 못할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찾아가면 우리에게 위로의 말 한두 마디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절망에 처했을 때 우리를 절망에서 건져주실 분은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절망에 대해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들이 모여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야시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레위 24장 14절입니다 여호와 야훼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합니다. 역대하 20장 15절입니다. 야셀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와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 야훼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여러분, 문제가 다가올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가장 큰 문제는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내 마음을 누르면 나는 그냥 스스로 무너지고 맙니다. 내 마음의 절망,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벌써 문제 앞에 이미 우리는 무너지고 끝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야시엘에게 주님의 성을 들려준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일생 나가도록 많은 문제 어렵다 할 때 마음에 두려움이 공포가 엄습해 올 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강하고 담대해서 두려움을 내쫓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의를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모든 절망 가운데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길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시엘이 이어서 말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크고 작은 전쟁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싸우려고 하면 우리는 힘든 대적 앞에 그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깁니까? 지금 이 연합군을 어떻게 유다 왕국이 이길 수가 있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골리앗도 물리치고 연합군도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가운데 기적적으로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오게 되는데 바로왕이 군대를 뒤에서 쫓아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가 뒤에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가로막해서 우리는 꼼짝없이 갇혀서 죽게 되었다고 울부짖을 때 그때 모세가 성령의 충만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말은 입만 열면 저들이 불평하고 우리 죽었네 큰일 났네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 여기 여기 했네 저들이 떠들고 있는 것을 보고 잠잠해라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할렐루야. 문제를 만나면 우리 입에서 불평이 쏟아 나옵니다. 원망 불평이 쏟아 나와서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잘라서 이 모양이 꼴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 속아갖고 내 사업에 이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꾸 남 탓을 하고 지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저 원망과 불평으로 그 마음에 절망이 더 깊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신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을지니라.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줄 것이니 너희들은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담대히 주님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여호사당이 그 말씀 듣고 기뻐서 주님을 찬양하자고 선포했습니다. 역대하 1장 19절입니다. 그가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을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야훼를 찬송하니라. 자 이제 찬양들을 조직하자. 가운을 다 입혀서 우리 전들과 전쟁이 터에 나가는데 맨 앞에 세워서 찬양을 부르며 나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이다. 그래서 전쟁의 터에 나가는데 앞에 찬양대를 조직해서 가운을 입혀서 찬양을 부르며 나가게 하고 군대가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역사에 이런 전쟁이 없습니다. 총과 창으로 무장해서 나가서 싸워도 부정할 판에 아무 무장도 하지 않은 저희들이 가운을 입고 찬양을 부르며 나갑니다. 역대하 20장 21절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 야훼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야훼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 저들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나갔더니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연합군들이 저들끼리 서로 막 죽이고 싸우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멸망당하고 할렐루야 가보니까 다 전멸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남겨놓은 전리품을 걷어오기만 너무 바빴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입니다. 그들은 활 한 번 쏘지 않냐고 칼 한 번 휘두르지 않냐고 완전히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백전 백승입니다. 내가 싸우려고 하니까 자꾸 넘어지고 실수하고 상처받고 고통 가운데 쓰러지게 되지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를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는 우리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했더니 하나님의 큰 기적을 체험한 우리 김재권 장로님의 간증을 드리기 원합니다. 맨손으로 시작해서 지금 전국적인 큰 체인인 가마치 통닭이라고 하는 그 체인을 만들어서 큰 성공을 거두신 우리 예수교 장로교의 염광교 장로님이신데요. 회사 이름이 TGY입니다. Thanks God and You입니다. 하나님과 고객에게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어린 시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그는 보내야만 했습니다. 가장 큰 역경을 겪은 것은 그가 중학교 2학년 때 생계를 위해서 애들 공부시키느라고 시골에서 부모님 서울에 올라와서 노점상에서 닭을 팔고 있었는데 연탁가스 중도로 갑자기 부모님 생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 시절에 연탁가스 중도로 생을 떠난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졸지에 중학교 2학년이 소년가정이 됐습니다. 동생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야 됐고 신문 배달하고 온갖 고생을 하면서 겨우겨우 생계를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친척이 운영하는 닭가게에 가서 일을 하는데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
하루 19시간이더라고요. 가서 그냥 쥐야로 닭을 손질하고 닭을 배달하고 그렇게 고생해 고생을 하는데 누구도 너는 부모님 돌아서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따뜻한 위로를 해주지 않고 저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오히려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이를 악물고 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참고 견디며 그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꿈을 가졌습니다. 이제 내가 대중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서 해외에 나가서 해외 건설자로 일을 하고 돌아와서 좋은 사람 만나 결혼도 하고 그 다음에 개인 택시를 하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 꿈이 무너지는 사건이 생겨났습니다. 새벽에 닭 배송을 하는데 차가 서 있는 중에 옆에 택시가 서 있는데 언덕에서 중학생 둘이서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다가 옆에 대기하고 있는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들이받은 걸 보고 본인은 또 닭 배달 가야 되기 때문에 본인은 떠났는데 이 택시 운전사가 자기 차가 부서진 것을 배상받으려고 이 사람이 자기 차를 부딪히고 도망가다가 뺑소니 사고로 신고를 했어요. 그래갖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본인은 닭 배달 간 것밖에 없는데 자전거로 들이받은 애들이 차를 흠집을 냈는데 자기가 뺑소니 사고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택시를 들이받은 적이 없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또 중학생들이 와서 우리들이 자전거로 들이받았다고 얘기를 해도 경찰서에서는 옳은 말을 듣지 애들 말을 듣지 않아가지고 그를 갖다가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야, 그로 인해서 해외 노동자로 나가려고 준비했던 하루아침에 그의 모든 꿈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요, 구치소에서 성경책을 보게 되었어요. 책이 한 권 놓여 있는 게 뭔가 펼쳐보니까 성경인데 거기에 공교롭게도 펼친 내용이 용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믿음이 없었지만 자신을 괴롭힌 사람을 용서해야 나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용서해야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용서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갖다 귀 없는 사람을 누명을 씌워서 감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래서 마음속에 참 갈등을 갖고 있는데 다시 성경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뛰어들어왔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로 20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그 말씀을 읽고 나서 그제서야 마음에 용서할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다 갚아주시는데 왜 내가 저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사느냐. 그래서 자기의 누명을 씌운 사람을 용서하고 집행유예로 풀려놓고 난 다음 1년 후에 세례를 받고 그가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아는 거래처 사장님의 소개로 예수 잘 믿는 여성을 만나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닭장사도 제대로 이제 자리를 잡고 좀 삶이 펴지게 됐는데 고난이 거기서 끝이지 않았습니다. 큰딸이 뇌성마비에 걸려서 길어야 2년밖에 더 살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에 들어가서 일주일 내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딸을 살려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 영광에 살겠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2년밖에 못 산다는 큰딸을 증상을 회복시켜줘서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그가 좋아하던 술, 담배, 노름, 도박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일꾼으로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며 일하게 되었는데 고난이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양계장을 크게 확장하기 위해서 충주에 1만 평 부지를 다 계약하고 모든 걸 준비해가지고 지금 양계장을 열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이 동네에 양계장 들어온다고 집단 대모를 해가지고 계약이 취소가 되는 바람에 그냥 빚더미에 앉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황장애를 겪을 정도로 너무나 큰 절망에 그를 짓누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냥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다시 기도원에 들어가서
일주일 내내 금식하고 기도하며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더니 마음에 평안함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고 성령 충만하게 산다. 두 가지 결심입니다. 내가 늘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서 내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기 원합니다. 1년 내내 기도원에 들어가면서 기도하면서 그가 믿음으로 다시 재무장해서 마침내 2016년 가마치 통닭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는데 매장들이 좋은 성과를 보여줘서 매년 100개씩 가맹점이 늘어났습니다. 사업 첫해 연매출 500억을 넘겨가지고 그 수입을 가지고 교회가 없는 작은 고향 마을에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때부터 농어촌 미자리교회 해외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어렵고 힘든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면서 하나님께서 회사의 주인 되시는 믿음의 기업으로 기업을 날마다 세워가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이게 안 먹어봤는데 이번 주에 한번 먹어봐야 되겠어요. 한 번씩 다 시켜서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소년소녀 가정으로서 정말 맨손 들고 정말 고통의 시간을 보냈던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도 가고 정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지만은 그는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극한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원망과 복수 대신에 감사와 용서를 택했고 그는 잠언서 24장 16절에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라는 이 말씀 붙잡고 7.8개 신앙 일어나서 도전해서 오늘 이어왔던 큰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인생 역전을 이룬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50년 전 15살의 고아가 된 제가 지금은 연 매출 1600억이 넘는 곳에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복수 대신 감사와 용서로 축복의 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서 통할 수 없습니다. 용서는 모든 닫힌 관계를 열어주는 통로입니다. 용서는 깨닫는 사람이 먼저 하는 것입니다. 실수한 상대가 먼저 찾아오기는 어렵습니다. 절대 찾아오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제가 빈손으로 용서의 축복을 받았다면 여러분도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에 사시기 바랍니다. 용서함에 사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 넘쳐야 될 것입니다. 주여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우리 삶 속에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같은 복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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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 감사하면서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지금까지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가 393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은 한평생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미움과 원한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무조건적으로 다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는 작은 상처 하나를 낸 사람도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섭섭함과 원한을 품고 살았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용서와 감사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아침 안개처럼 쉬 사라지는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절망의 운명에서 희망의 운명으로, 죽음의 운명에서 생명의 운명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마귀의 노예에서, 저주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의 자녀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 구원의 확신을 갖기 원하시는 분, 오늘 인도받고 나와서 신앙생활하기로 결심한 분,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본성전, 부석성전, 기도처, 지성전, 정계 650여 개 어디든지 일어나십시오. TV에 생중계를 보는 분들은 TV 앞에서 가슴을 손얹어 주십시오. 인터넷 앞에서 가슴을 손얹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 결심기도를 고백할 때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환영합니다.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 더욱 충만하게 하심,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사기로 결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